거기 제가 오케이 1번 저쪽에 왼쪽에 서 있는 학생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리보. 중간 중간에 돌발 퀴즈 해서 맞추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루로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맞추면 와서 하나 가지고 가서 가시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놔두면 어떨까? 감시만 하고 나열할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준비가 철저합니다. 오케이 1번 다음 중 가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생은 뭘까요? 몇 번? 1번 1번? 아 이거는 실제로 거기 저 링크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소년원과 비슷한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년원 가기 전에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분류심사원 원장님이 거기 학교 가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해 학생들이지. 네. 자녀들은 어떤 학생들이 제일 무섭고 겁이 나나? 그랬더니 힘센 운동선수? 누구야? 네. 일일이 잘 누르는 애도 괜찮고 무섭잖아. 신고 잘하는 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좀 그렇지? 대학교 선생님들께서 답이 보이게 했어. 너무 길지? 대체로 긴 게 다르잖아? 네. 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다 풀고 빈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따가 또 상품 드리겠습니다. 2번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네. 답은 두구두구두구 5번. 우와. 5번. 와 정말 대단한 사실. 네. 여러분들 고자질하고 신고하고 다리를 어떻게 달아요? 네? 그렇지 쓸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아무개가 코파가지고 지가 먹어요. 그거 신고해야 고자질이야. 그거 신고해야 고자질이니? 그거 고자질인 거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 물론 보는 양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 거. 위험하지 않은 거, 그래도 스스로 해결 되는 거, 이거는 고자질이에요. 고자가 뭔지 아세요? 네. 네, 고자라는 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 내시들이 고자가 없지? 그래서 그 내시들이 막 임금님한테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그거 고자질이에요. 그런데, 네. 5번. 3번. 다음 중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음식은? 1번! 1번! 네, 1번. 1번. 재밌죠? 이거, 내국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시 주신 거예요. 재밌게 주셨죠? 유머가 넘치십니다. 특정 학생을 상대로 장난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모든 걸 써내는 교수. 다음 4번. 아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저의 우리 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반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 돈 있으면 당연하 이랬어. 하이브리드에 그래가지고 너 이랬잖아. 없어요 그러면 나온 100원에 한 대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거기서 내가 참 운도 억세게 없는 놈이지 지나가는 승차차 1인 승차차 딱 천장에서 잡혔어. 그 1,700원의 핀을 뜯었어. 근데 얘가 1,700원을 빼앗았다면 이게
어지간하면 그냥 초범인 경우에 선방할 수도 있는데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야. 검찰까지 넘어가서 약식주세서 벌금은 얼마를 받아? 500. 이건 뭐 축치죠. 아 지금 그다 이게 20년 전의 일이야. 어. 10만 원. 5만 원. 5만 원 또? 10만 원. 저쪽 손등학생? 검은 마스크 뒤에? 너도 어. 500만 원. 20년 전의 일이에요. 네. 5만 원이요. 5만 원? 20만 원. 20만 원? 예, 여기 50만 원은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50만 원이 얼마 정도 될까?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야. 근데 1700원 뜯어서 500만 원 벌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전과자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나는 그게 그 옆에서 삐끗는데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어. 자, 그리고 삐끗은 거가 여기 이 아이는 어떻게 처리됐다. 자, 선행교도소 무슨 죄에 해당하다. 저기 관관죄. 관관죄 아닙니다. 어? 아니야. 아니고 어? 공범입니다. 오, 맞추셨다. 상품 받아가세요. 어? 장난자였어? 공범이라고 말한 학생 주세요.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었던 팔짱짱아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 초등학생이 저 형도 무서웠어요. 저 누나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공범이 되는 거야. 왜 때리지도 않고 뺏지도 않았는데 공범이 되냐? 그거는 법률상 뭐라 하냐면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야. 만약에 혼자 한 명이 있어봐. 어떤 언니나 어떤 형이 하나만 있어. 그러면 눈치 봐서 뛰지. 뛸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래도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뭐야 나도. 저 하나가 의지를 무력화시켰다는. 그래서 공동정범. 두 글자로 공범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현장에 거기 가서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싸움을 제지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뭐야? 재빨리 신고하는 것이. 괜히 거기서 어영부영 하다가 나도 공범이 돼. 왜? 내 속마음은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네. 도움 많이 되고 있지? 네. 네. 여러분 평생에 좋은 바지 벗기. 자, 5번. 촉법소년. 오, 촉법소년. 야. 촉법. 지금 어떤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어려운 용어를 알고 있네요. 말씀해주세요. 10살부터. 14살. 여러분들 14살인가? 14살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그러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아. 대신에 소년법의 처벌을 받아. 소년법 처벌이라고 안 해. 처분이라고 하는데 소년법이 보호처분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거든. 근데 8, 9, 10단계가 바로 뭐야? 바로 소년원이에요. 바로 소년원입니다. 물론 소년원은 무슨 교도소 같은 거 자기가 학교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김소연 네. 같은 애들 모여있는 X야 X야? 16번 X야? 뚱뚱한 아이의 큰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실제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이
대머리야. 그렇죠? 대머리. 아, 대머리가 뭐냐? 대화복 중에 파난다고 믿었어. 근데 대머리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고소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1심에서 유죄 판결 났어요. 1심에서. 근데 나중에 그 정황을 다 파악하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대법원이 뜬 거야. 야, 홀쭉아. 홀쭉이 보고 홀쭉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네. 뚱보 보고 뚱보라고 해도 역시. 제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된다. 7번. 옛날처럼 이 주먹으로 싸우는 상황은 없어졌는데,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성적 나오면, 2학년 아직 성적이었지만, 성적 나오면,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적 그거 빼앗어. 아, 이거 장난 나와. 이거 폭력이야. 이거 한국 찔리는 것보다 더한 폭력이지? 언어 폭력이라고. 자, 그런데 이 법원은 진보주의야. 그치? 진보를 중도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 얘가 하는 말을 이럴 때 손님 잘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 그렇게 나기를 이렇게 그럴 때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주고, 아, 잠깐만 우리 엄마다. 네? 아, 예. 예.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추 불러? 모금 단추 불러. 모금 단추 누르고 주머니 넣고 가서 하던 얘기 계속 해봐. 그렇지. 그래서 처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하잖아? 두 번, 세 번 하지? 그러면 팩트, 사실에는 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지도부에 가셔도 되고, 용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져가면 되고, 경찰에 고소하면 돼. 어떻게 용돈 버는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녹음했다 도청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정답.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다, 아니다. 네. 여기 전화통화 당사자.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도청이 아니에요. 다만, 녹음을 했다가 제3자에게 들려주는 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할 때만 써야지. 야, 저 사람 나한테 이겼다. 그러면 그건 뭐가 돼? 불법 행위가 돼. 이해하셨죠? 네. 당하는 세상은 안 돼. 당하면서 살 수 없어. 다음. 8번. 누구 이거 발표할까요? 그랬어. 그랬더니, 제요. 국어시간에 제요. 이제. 들지 마라. 이거는 뭐에 해당해? 이거는 왕따 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폭력이에요. 그거 합적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뭐가 많아. 다음 중 합적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있다 없다. 합격 폭력이 아니다라,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없다고 대답하신 두 분, 여학생, 네, 여기 카드 보고 가져가세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4번, SNS, 5번, 페이스북에서 익명이지만 누군가 알 수 있는 애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글을 보면, 이거 안 보이나?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어도. 그렇게도 이것도 역시
먼저 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 선생님들께서 예시문을 적어준 거라서 여기 1학년 누군가에게 걸릴 건가 해당될 거예요. 정확하게 잘 봐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 없는 시대. 10번. 싫어하는 행동하는 친구인데, IMSG, 3학년 되면 여러분들 정식으로 배울 때 내일 도가자에서. 자, 니가 그러면은 내, 왜? 마음.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 상대방도 내 기분이 이해가 된다? 소리 들으면 기분만 나고. 자, 예를 들게요. 친구가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고급 펜을 잃어버렸어. 아, 짜증나. 이럴 때 어떻게 짜증내야 돼? 자, 이만큼 얘기해볼까? 오케이, 빨리 잘 해보세요. 어? 손해배상하라고 그런다. 아, 아니, 지금 여기 예시 정답이 여기 있는데 뒤를 그럴 때 막 가서 짜증내. 막 징징대고 그래봐. 그러면 그 친구는 잃어버려서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 친구가 와서 야, 이씨, 어, 막 못하고 막 왜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생일선물 타지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나가? 마음이? 심하게. 어? 심하게. 어떻게 나가? 아, 그치. 뭐야?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사과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아, 그래서 이게 화를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소리 들리는 거.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빠한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내 마음이 왜냐면 난. 자, 친구가 아빠가 사준 볼펜 잃어버려서 화가 났어. 화가 나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화내는 기술. 네가 볼펜을 잃어버려서 무척 뭐해? 속상해. 왜냐하면 이 볼펜은 아빠 생일 선물이거든. 그렇게 말하면 어? 어, 말씀하세요. 어, 그러면 이 아이는 미안한 마음이 더 생기지. 그치? 그러면 물론 변상도 해주겠지만 사과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화내는 기술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화내는 기술. 엄마께서 그러시면 다 같이 시작.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난. 어, 아빠한테도 제대로 화내보자.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전.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지. 선생님도 실수하실 수 있잖아. 그럴 때 느닷없이 CX 이러지 마시고 CX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나. 신비의 화내는 기술이에요. 자, 11번. 자, 읽어볼게요. 다 생대해야 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생대해. 네, 됐습니다. 여학생들만 형이 시작. 형이 유치를 챙긴지 다가와 형이 오라고 했습니다. 안 그랬는데 왜 성탄한 정리라고 아니면 물건을 내려놓고 오라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 형이 방금에 신고한다고 더 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뒤 범어가서 재판에 나오라고 했어요.
공개하고 모욕죄를 적용했다면 100만원 벌금을 내야 해서 엄마가 네가 버린 비밀이 내가 책임져 하시면 내 세뱃돈 통장에서 빼서 냈습니다. 여학생 석달을 거부해서 300만원을 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선배님은 왜 또 내라고 10년 넘게 모아온 제품 세뱃돈 꼬박놓은 통장이 싹 다 비워버렸어. 오케이. 무슨 죄? 정신적 피해교만. 남을 괴롭힌 거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가 내가 뭐만 안 모아서 비하는 거죠. 어? 근데 그거를 녹음해서 고소했죠? 고소하면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전과자 되고 못까지 나와. 자, 이 경우에 이에 100만원은 국가로 내야 되고 300만원은 나한테 온 거야. 뭐지?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적어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400. 400 정도는 있어줘야 남에게 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침대 높아면 어떻게 해? 우와! 대박! 그 찬스! 어떻게 해야 돼? 어, 엄마 잠깐만. 그거 몰라? 녹음.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바보예요, 삭제하지. 죽었다. 12번. 어, 12번. 자, 정답. 왜? 북한은 신경 절반 맞췄습니다.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정답입니다. 우카는 3분의 1, 조국은 외우입니다. 우카는 나오세요. 지금 우카는 정신 맞춰서 우카는 나오세요.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2번.
1, 2, 3번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할지? 심리게임이야. 심리게임. 자, 고개를 숙이고, 고개 숙이고, 1번, 뒷담, 저는 깐놈, 저는 뒷담 듣고 하는 3번입니다. 1, 2, 3번 중에, 그러면 앞에서 심판관들이 선생님들 계시니까 꼭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고개 숙여야 돼. 비밀 듣고, 비밀 듣고. 네, 죄송해요. 고개 숙이게 돼서.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네, 어수고하셨어요. 네. 자, 압도적으로 몇 번이, 몇 번이? 2번은 압도 거의 80%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2번이 정답이야. 네. 자, 15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조용히 풀어주세요. 풀어가지고 가지고 나오시면 정답이면 제가 한입어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누구네 아빠가 성범죄자다라는 것도 옮기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거는 무슨 죄에 따라요?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입니다. 또, 누가 아빠 안 계셔? 이게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집에 아빠가 안 계시거든. 근데 얘가, 야, 초등학교 원년짜리예요. 아무리 아빠 안 계시대. 그 친구들한테 다 돌렸어.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원년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창피하잖아. 그래서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어. 할인.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끊어줄 거야. 근데 선생님.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도 허접한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알아? 누구네 몇 평 아파트 살아? 이딴 얘기들 전부 다 명예훼손이고 허접한 게 됩니다. 아, 지금 거기에 문제가 19번, 20번이 안 나왔네? 네. 19번, 20번. 이거는 성기영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욱하고 화를 내면 욱당된대요. 2절 욱할 때 뭐를 줄게? 손. 근데 학교 폭력 1번 원인 제일 많은 이유가 뭐라 그랬지? 몰라서 2위가 장난이었다. 3위가 욱해서.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어머니가 5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치매에 걸리셨는데,
때를 쓰시는 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랑대는 그 처음에 제가 치매를 잘 몰랐을 때 일부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러시나 봐요.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욕을 쌍욕을 당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쌍욕을 나중에 또 어머니 집행이 집에 가는데 집행이 어머니 때려. 그래서 하다못해 할 수 없이 차마 못 때려가지고 이 집행이 또 방에 지붕을 막 때리죠. 또 빵꾸가 뽕뽕뽕 다섯 군데 남았어. 근데 내가 이게 뭐야 분노 조절에 실패한 거야. 한번 화내기 시작하니까 뚜껑이 저절로 열려. 뚜껑.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이 세 노래 세 곡은 전부 다 제가 작사한 거. 괜찮죠? 좋아요. 자, 이 중에 노래 한 곡을 나와서 제가 불러주시면 혼자 불러주셔도 되고 둘이 부르셔도 돼. 그러면 저는 귀여운 안경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구 나가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다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 장애인가 시작. 누구 엄마 장애인가 놀림하는데 들린 말 아니라고 학교 공격. 누구 아빠 안 계시다 꼼짝하는데 들린 말 아니라고 학교 공격. 2절. 아 2절. 왜 쓰레기차야? 쓰레기차는 이해가 되지. 근데 뒷담을 대하는 기술, 뒷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상처받지. 보통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걔가 내가 안 듣는데 한 거지. 그렇지? 안 듣는데 한 거니까 이건 뭐냐 마찬가지야? 쓰레기야. 내가 들을 가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말을 굳이 듣고 상처받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통인 거지. 왜? 나는 그 쓰레기통 담았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이 세 곡 중에 나와서 다가가게 고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와서 불러보세요. 오, 나와서 불러보세요. 안경 쓰시고. 오! 난 이런 애들이 좋아. 뒤에도 많이 넣고. 아, 결혼 없는데? 결혼? 결혼이요? 결혼이요? 아, 결혼은 없는데. 보라색. 보라색 좋다. 끝났다. 시간 내지 마. 끝났다. 와, 우와. 대박. 네. 네. 어떤 노래? 첫 번째. 하시고 네.
한식 여러분들 학교 폭력이 알고 보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생겨? 몰라서. 두 번째는 당연히야. 세 번째는 욱해서야. 그리고 세 가지를 조심해서 행복한 외국 중학교 생활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